이사장 하는 거 쉬워요. 본인이 만들면 돼요. 재미있게 살자고 만든 거고요. 이제 재미있게 서로 좋은 일을 좀 재미있게 만들어보자 해서 꿈 인큐베이팅 랩이라고 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개천에서 욕 만들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그 재미있는 재단이라고 하는 제 꿈을 만나게 된 건 22살 때예요. 아, 자원봉사 이런 일들 좀 재미있게 하면 어떨까? 왜 안 돼? 하면 되지. 누가? 내가 언제? 20년 후에. 첫 번째 뭐냐면 사람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경험이에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해요. 생각이에요.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사람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이 뭔지 아세요?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재단 이사장 고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요. 이름부터 어쩐지 수상한 재미있는 재단. 작은 시도와 소소한 도움의 재미를 알리고 사람들에게 할 것과 갈 곳을 만들어주는 코디네이팅 단체다. 좀 혼자 재밌게 사는 것보다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좀 재밌게 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생각에서 만들었고요. 이런 일도 좀 재밌게 하면 안 될까? 그래서 누가? 내가 한번 해보자. 이름이 장난스럽다고 하루아침에 생긴 단체는 아니다. 우유 배달, 도배 등 각종 아르바이트와 청와대 행정관, 일반 회사 경영 등 다양한 경험과 인맥을 토대로 재미있는 재단을 만들기까지 그녀에겐 2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재단의 고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1월 30일, 20년간 간직해온 그녀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이거 내가 정말 원하는 거냐 아니냐 일단 그것부터 판단하고 정말 원하는 거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까먹지 않고 잊어먹지 않고 그리고 기억하고 살고 기억하면요 또 준비하게 돼요 또 은근히 아 이제는 한번 시작해보자 문제가 또 있겠지 근데 또 부딪혀보자 이러고는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됐죠. 모든 일은 재밌어야 한다는 모토 아래 재밌는 재단은 사람들의 꿈을 응원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 진행 중이다. 꿈 인큐베이팅 랩 이래서 꿈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을 도와주는 개천에서 용났다가 있어요. 힘과 공감 사업? 이 인디 음악을 인디 영화하는 사람들이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그걸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는 도실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양쪽에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마 용이 나올 수 있는 개천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제가 개천에서 용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네, 안녕하세요. 만화가 윤태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개천에서 용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흔히 말했던 저 깡촌 시골에서 판검사 나오고 이러한 어떤... 엉뚱한 생각과 시도가 만드는 재미있는 세상. 상상이란 엔진을 달고 거침없이 나갈 재미있는 재단의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진다. 그냥 저는 사람들과 더불어 재미있게 살고 싶어요. 근데 나쁜 일 하면서 재미있게 살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서로한테 도움되는 좋은 일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경험하고 이렇게 어울려 사는 게 그게 재미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살고 싶어요. 뭔가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그 시도를 아낌없이 응원하는 좀 더 재미있는 세상을 꿈꾼다. 재미있는 재단의 고민정 대표를 이야기쇼 울림에서 만나본다. 사는 목적에 재미를 두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살아가는 그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고 계신 분입니다. 재미있는 재단의 고민정 이사장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그 녹화 전에 미리 이사장님도 만나 뵀었는데 이사장님이란 직함이 왠지 좀 무거워 보이는 외모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무슨 말씀이죠? 이건 뭐예요, 이건? 칭찬이죠. 어. 예, 그렇죠. 칭찬인 거죠, 지금. 뭐 제가 긍정적이에요. 예. 어떻게 뭐 재단 이사장이라는 자리까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오르시게 되셨는지. 나이는 젊진 않고요. 이사장 하는 거 쉬워요. 본인이 만들면 돼요. 제가 만들었어요. 셀프 이사장이시죠? 예, 예. 저는 하고 싶어서. 정말 좀 그런 느낌 받은 게 재미있는 재단이 사실 뭐 하는 재단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딱 힌트가 있어요. 재미. 재미있게 살자고 만든 거고요. 재미를 만들기도 하고 재미를 찾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렵다. 저희 대학 동아리에도 그런 동아리들이 꽤나 있었어요. 동아리하고 뭔가 이 재미있는 재단을 꾸려서 거기 이사장까지 계시다는 건 뭔가 다른 어떤 사업들이라고 할까요? 계획들이 좀 더 구체적일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예.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간에 그냥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저희 사무실도 있고요. 직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참여하시는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데 저는 되게 재미가 중요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다고 하는 게 재밌다라고 하는 게 재밌게 일을 같이 하고 재밌게 같이 놀고 이렇게 해서 있는데 하는 건데 그게 또 혼자서만 너무 재밌게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 또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미있게 서로 좋은 일을 좀 재밌게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가 지금 이 세 가지 큰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네. 아직까지는 크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재미에 대한 인생의 가치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하는 공간인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꿈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꿈 인큐베이팅 랩이라고 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개천에서 욕 만들기 어렵죠. 요즘은 진짜 어렵죠. 그쵸, 그쵸. 네. 근데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천에서 욕 만들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그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용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제가 보니까요. 예. 용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천부터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용 만들기를 한가 동시에 개천 만들기를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 개천에서 용 나는 건 안 좋은 환경에서 좋은 아이가 나타난다는 건안 그렇죠.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멀쩡한 사람은 안 좋겠다. 아니죠. 어떤 느낌인지.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개천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용이 이렇게 개천에서 용 난다 그러니까 용이 어떻게 보면 용이 개천에서 나야지만 이제 그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용이 날 수 있는 환경이 그래도 기본적인 환경, 개천이란 환경이 있어야지만이 그나마 뭐 나는 한번 용이 돼야지 이렇게 시도를 하든 도전을 하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곰곰이 보니까 그런 것도 별로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천부터 한번 만들어 보자. 개천도 없으면 그냥 맨 땅에서 용나기 이런 그게 거니까. 맨 땅에서 용났다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말이 없죠. 예. 뭔가 자꾸 얘기를 들을수록 미궁으로 빠져나가는 이게 명함인데요. 여러분들 뭐 잘 보이신 않을 겁니다. 우리 고민정 이사장님 그 명함인데요. 말 그대로 재밌는 재단에 맘대로 이사장 고민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맘대로. 월급도 줬다 안 줬다 하고 뭐 이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걸? 그게요. 예. 월급을 줬다 안 줬다 그러면 마음대로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급을 칼같이 줘야지. 그리고 더 준다라고 하는 비전을 줘야지 이렇게 마음대로 시킬 수도 있고 그래요. 이사님 좀 전에 만나본 이사님 명함에는 시키는 대로 이사던데요? 그거는 정말 제가 억울한 게 뭐냐. 그건 정말 자발적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먼저 명함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사님이 시키는 대로 이사라고 만들고 막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자발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지금 그럼 이름 앞에 하나씩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뭐 인생에 뭐 이런 것들. 저희 이사님은 왜 그러냐면 본인 마음대로 일을 하다가 실패를 많이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사님 저기 앉아 계세요. 저기 앉아 계세요. 저는 지금. 정말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왜냐면 시키는 대로 이사 그러면 제가 약간 독해 보이거나 갈치하고 약간 그런 느낌 들죠. 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해받기 싫으니까 바꾸라고 딱 하니까 본인이 하신 말씀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사업이고 이러고 말해봤는데 실패를 많이 해서 시킨 대로 한번 인생을 사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래서 뭐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철학관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재밌는 재단이라는 게 20년을 준비하셨답니다. 이게 네. 뭐 본격적인 활동 시작된 건 이제 1년? 1년 채 안 됐어요. 오래. 예. 재미있는 재단을 만드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제 마음인데요. 저는 그렇게 준비했어요. 네. 네, 저는.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지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그러니까 어떤 이 개천에서 용나는 프로젝트가 어떤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걸 한 가지만, 왜냐면 제가 시간을 봤거든요. 방송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그 인디 음악 하는 친구들 아시죠? 인디 네. 음악하고 그다음에 독립 여가 하는 친구들 이렇게 사람 분 그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 음악하는 친구들도 영화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하는 사람들도 음악 관심이 있는. 그래서 인디 음악 쪽하고 인디 영화 쪽을 묶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자고. 사람을 연결해 시켜. 네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예. 재단, 아니 그 재미있는 재단이 개천이 되는 거군요. 네, 말하자면. 오, 이해가 되게 네. 빠르세요. 아, 제가. 오. 용이 될 수 있었는데 개천이 없었어요. 나중에 시도해 보세요. 아, 예. 저희 아직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용은 지금 현재 몇 마리 정도? 아직은 그 용이 될 만한 친구들을 모집하고 있어서요. 이제 그 작업들을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이제 용 되려면 그것도 자격이 필요한가요? 아, 자격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여기 방청객 중에서도 난 정말 이걸 하고 싶은데 그런 환경이 적절치 못했다 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충분히 지원해서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러셔도 돼요. 제가 알기로 외국에 이렇게 유학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설명 좀 해서 다들 이제 귀가 쫑긋해졌는데. 아, 정말 용이 한번 되시고 싶은가요? 네. 아, 저희가 개천의 종만들기 프로젝트에 그 MBA 프로젝트가 있어요. 뭐냐면 그 MBA 이제 공부하시는 이거 실제로 이제 보내주신 이런 분들이 이제 재능 기부해 주시겠다. 저희가 말하자면 코디네이터 역할을 재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교육시켜주는 이제 기관들이 이제 오퍼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MBA라고 하는 부분들이 돈 있는 사람들만 가는 이게 전유물처럼 돼 있는데 이제 그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정도 돈은 없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친구들이 이제 MBA 가서 한번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자기 분야든 내지는 이제 공공에 대한 분야든 이런 부분에서 자기 역할을 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을 한번 해보자 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테스트를 좀 해봤어요. 네. 해보니까 이제 지자체 쪽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쪽에 있는 이제 친구들이 와서 이제 면접을 해보고 하니까 그분들 중에서 이제 나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 거야. 내지는 뭐 하여튼 다양한 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MBA가 보니까 이게 좀 다양해요. 이렇게 직종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음악도 나 MBA 가도 되고 축구도 뭐 MBA 쪽 가가지고 또 스포츠 쪽에 할 수 있고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조금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제 그런 다양한 부분들 써먹을 수가 있어서 갔다 오고 나서 하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기꺼이 다양하게 이제 공부를 하고 와서 그것 또한 좀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아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도 한번 해봐도 되겠구나 하고 이제 저희가 기업 쪽하고도 조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이제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용 만들기 프로젝트 분야신 것 같고 앞서 그 세 가지 분야라 그러셨잖아요. 이거 말고 또 꿈 인큐베이팅 랩이라고요. 그것도 좀 얘기. 랩이 그 실험실 개념이에요. 예. 말하자면 꿈을 처음부터 딱 아싸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실험을 시행착오라고 하죠. 이 시행착오와 실험을 계속 해봐야지 꿈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해야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꿈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꿈 실험실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상상 발언대라고 저희 이제 홈피나 이런 데 보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내 꿈이 뭐든 내지는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든 여기에 대해서 글을 올려요. 근데 왜 그걸 하는지 또 올려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이걸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저희 재단에 있는 연구위원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현실 가능성도 있겠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에서 기획 회의를 해요. 하고 난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한 이 친구 이 꿈에 대한 실험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자체는 굉장히 각계 분야 다양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국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기업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관료분들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교수들도 계시고 기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시각에서 현실성을 놓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꿈이라고 하는 게 씨앗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씨앗이 보니까 떡잎이 괜찮아, 이 씨앗이. 그러면 그걸 딱 보고 이제 주변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만들어줄 수 있게끔 기획을 해주는 거예요. 돈 안 받고 해주겠대요, 이분들이. 이야. 기본 떡잎은 그 실험 과정을 거쳐서 아 당연하죠. 돼야 되는 거. 예. 자기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자기 꿈에 대해서 전혀 요만큼 노력 안 했는데 그것까지 만들어주기는 딴 분들은 할 거예요. 저는 안 해요. 근데 그거 하려면은 진짜 주변에 이렇게 뭐 위원들도 많이 있다는 게 그만큼 또 인맥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비용도 좀 필요하지 그쵸?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을 만드는 것도요.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네. 예, 은행에서 만들고. 네. 그 세 번째 사업은 뭡니까? 공감과 힐링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공감하고 힐링하는 거를 조금 유쾌하게 재밌게 하면 어떨까? 재밌게 하면 어떨까? 이래서 이제 제가 예, 만든 이제 공감 힐링 프로젝트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 이런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 집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제가 집이 경주거든요. 경상도예요. 그러니까 남동생 둘 있고 아빠 있는데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서로 리모컨만 딱 필요하고 예. 대화가 안 돼요. 어릴 때도 대화가 안 되니까 크니까 더 안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근데 딱 보니까 대화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너무 궁금해서 딱 보니까 언제인가 하냐면 군대 얘기할 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딱 보고 아 군대 아빠하고 아들하고 크면은 대화가 많이 안 돼요 보니까 물론 저도 아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있는 아들과 군대 갔다 온 아버지를 예를 들면 10쌍이든 20쌍이든 모셔가지고 이 군대 힐링 캠프를 여는 거예요. 군대에 대한 음식도 뭐 군대리아 음식 TV 보니까 엄청 맛있어요. 네. 네. 예를 들자면 거기 가서 군대라는 곳에서 경험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캠프를 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재미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좀 그 성격이 오지랖이 넓으신 편이세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네. 해요. 재미있는 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확 오지 않을까? 재미있는 재단에 재자는 재미고요. 미자는 의미 미자예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재단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안 와요. 20년 동안 사람만 준비한 건 아니죠. 도와주시는 데 같이 설마 했더니 진짜 했네. 네, 뭐 이런 거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재능과 능력을 이렇게 유통시켜주고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예, 예, 그런 주로 하시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재미있는 재단 이사장 고민정입니다. 아까 잠깐 우리 만났죠? 저는 오늘 두 가지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꿈, 두 번째는 재미.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꿈 얘기 뭐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하고 제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제 꿈을 이제 막 시작하는 하나 초보 꿈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먼저 이제 오랜 시간 준비한 과정이 있어서 그 제 얘기를 먼저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그 재미있는 재단이라고 하는 제 꿈을 만나게 된 건 22살 때예요. 대학 여기 22살 있으세요? 아, 22살 때 왔는데 그때 이제 전공이 사회복지라 이 자원봉사를 막 조금 했었어요.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그날도 자원봉사 가는 날인데 보니까 옆에 생일파티가 있는데요. 딱 있으니까 딱 머릿속에 든 생각이 자원봉사 생일파티 자원봉사 생일파티가 재밌겠다 이러면서 딱 역으로 또 드는 생각이 아 자원봉사 이런 일들을 좀 재밌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왜 안 돼? 하면 되지. 누가? 내가 언제? 20년 후에. 그래서 저는 제 꿈을 그렇게 정했어요. 왜 20년 후에라고 정했냐면 제 꿈이 재미있는 재단을 만들어서 그런 일에 대한 실험과 기획을 해봐야지 이런 건데 약간 거창하잖아요. 대학생이 어떻게 해? 이러면서 저는 이제 꿈을 조금 원대하게 키운 셈이에요.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면서 그 준비들을 조금 조금씩 한 건데 제가 준비한 것들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외우셔야 돼요. 도움 돼요 이거 되게.
하나는 뭐냐, 첫 번째 뭐냐면 사람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경험이에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해요. 생각이에요. 생각. 이 세 가지가 하나하나씩 다 코디네이팅 되는 법도 필요하지만 이 세 가지가 서로가 다 엮어져서 유기적으로 코디네이팅을 어떻게 하는지 이 과정들이 중요한 거예요.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는 제 꿈을 되게 원대하게 했잖아요. 근데 딱 생각해보니까 마흔 넘어서 재미있는 재단을 딱 만들면 이걸 평생 할 건데, 전 평생 하겠다 마음 먹은 사람이거든요. 평생 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10년, 20년 하다 보면 해외에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 20대 때 나중에 15년 후에 예를 들면 해외에서 할 건데 난 지금 뭘 준비해야 되지? 해외사업에 필요한 게 뭐냐면 해외 경험. 나 유학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근데 유학 가려면 돈이 필요하죠. 부모님 딱 주면 땡큐. 더욱더 효도하겠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돈을 안 주셨어요. 안 주셨으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 돈 안 줬는데 어떡하지? 은행을 털 수 없잖아요. 그 생각한 거냐? 돈을 모으자.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한 푼 두 푼. 오랜 기간 동안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굉장히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꼬박꼬박 그 적금을 들었고 심지어 어떤 때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우유 배달도 해봤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꽤 오랜 몇 년이라는 세월 동안 돈을 모았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인생이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장애물 경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큰 장애물, 조그만 장애물, 내지는 귀여운 장애물은 못 봤어요, 제가 아직.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 앞에 온 장애물들은 누가? 내가 먼저 치우려고 한 노력을 해야지 남들도 도와줘요. 그러니까 저 또한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유학 간다 딱 했는데 돈 있으면 그냥 가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43살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떠냐면 그 미혼의 여자가 가려고 하면 이 서류상의 후원인이 아빠가 돼야 되는데 저희 아빠 경주분이시고요. 경주분이시기도 하지만 굉장히 보수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학 간다고 하면 집에 갇힐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방송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때 국회에서 김홍신 의원실에서 일을 했어요. 했는데 김홍신 의원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요. 이래저래해서 제가 해외 유학을 한번 가려고 하는데 얘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생각이래.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하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원님께 조금 뭐 도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훌륭해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의원님께 똑똑 노크를 했어요. 또 들어와. 제가 뭐라고 했냐, 의원님 제가 의원님께 사소한 부탁 한 가지만 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해서 후원인이 서류상 후원인이 의원님이 돼주세요 딱 이런 하니까 의원님 아니 내가 왜 웃으면서 내가 왜 저보고 가려며 가려며 이러고 감사합니다 나온 거예요. 그러는데 두 번째 작은 장애물은 뭐냐 하면 저는 그때 이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가기 전에 이게 은행 잔고 증명을 떼야 돼요. 거금 2천만 원이나. 근데 제가 그 빼면 어디 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이제 한번 해보니까 김홍신 의원 좀 만만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또 떡떡 이랬어요. 그래서 의원님 이러고 저 사소한 부탁 한 가지만요. 이랬더니 또 뭔데? 이래서 이래저래 해서 저 2천만 원 빌려서 일주일 동안 2천만 원 빌려서 갚을게요. 이랬더니만 아니 내가 가래매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간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제일 황당하셨을 거예요. 아마 세 번째 뭐였냐면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가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부모님께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효녀예요.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은근히 효녀예요. 주관적으로. 근데 저희 의원님께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의원님 제가 유학을 다 일주일 후면 떠나는데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사를 드려. 연세 많으시잖아요. 당연히 인사를 하고 가야죠. 그렇죠? 그러면 사소한 부탁 하나 더요. 뭐냐고. 그래서 제가 가면 잡혀서 못 가요. 그러면 내일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의원님이 저희 아빠 설득해 주세요. 그랬더니 막 내가 왜 가래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완벽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페이퍼를 딱 넘겨드렸어요. 페이퍼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 완벽한 시나리오가 정말 완벽했어요. 뭐냐면 제가 다음날 오후 2시에 딱 집에 내려가서 무릎을 딱 꿇고 아빠한테 아빠 저 일주일 후면 전화번호 주소 바뀔 것 같습니다 딱 얘기를 하면 아빠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지 얘 미국으로 가는구나 이러면서 아빠가 야 하는 순간에 디토저먼의 무선전화기를 꼽아서 그 순간에 아빠 배 아파요. 생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서 김홍신 의원께 딱 전화를 해서 지금요 이 전화번호 우리 집에 전화하셔서 아빠랑 통화하시면서 설득을 알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감사합니다 간 거예요 제가. 그런 다음에 내일 2시에 전화 안 받으시면 저 미국 못 가요 이러고 간 거예요. 근데 약간 조마조마했는데 그냥 갔어요. 가고 난 다음에 근데 진짜 저희 아빠는 제가 가진 이
시나리오에 한치 오차가 없었어요. 정확하게 소리를 지르셨고 그 타이밍에 딱 지르셨고 전 무선장 들고 쳤고요. 딱 했는데 재밌는 거 뭐냐면 의원님이 전을 하셨어요. 진짜 하셨는데 저는 이게 그때 깨달았어요. 인생의 변수를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뭐냐면 딱 전화를 했어요. 아빠 화가 이만큼 났는데 전화를 딱 해가지고 예 김홍신입니다 딱 하니까 저희 아빠 잘못 걸었어요. 딱 끊어버린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해. 어? 이러고 있는데 다시 또 벨이 울리신 거예요. 그분 꽤 괜찮으신 분이세요. 두 번 전화를 자기 돈 내고 하셨어요. 딱 했는데 이번엔 또 걱정을 했는데 두 번 전화 온 다면 전화 끊으면 다시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할 만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공을 하셨는데 어떻게 성공을 하셨냐면 아 이분이 머리가 좋으세요. 두 번 전화 딱 해가지고 딱 받자마자 저기 그 고민정 아버님 되시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빠가 못 끊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김우신 의원이 본인 소개를 하신 거예요. 제가요 인간 시장을 만들었고요 어쩌고저쩌고요 막 설명 막 하니까 저희 아빠 안다고 이렇게 되니까 어? 그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저희 뭐 고민정이 뭐 유학을 간다고 하는데 아버님 세대가 바뀌었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저희 아빠 관심이 뭐냐면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 아이 갔다고 나면 결혼을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어? 난 얘 빨리 결혼시켜야 되는데 남자친구도 없었어요 물론 빨리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당신 책임질까 딱 했는데 김홍신 의원이 놀래서 제가 책임질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황당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이 어떻게 이러니까 갔다 와서 좋은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 결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신만 믿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만 믿겠어 소리 듣는 순간 아빠 뭐 끊으라고 이러고 전화 끊게 만들고 저는 이제 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미국을 갔어요. 갔는데 아 가고 나니까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사람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이 뭔지 아세요?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이게 뭐냐면 당당함인데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당당하게 부탁할 줄 알아야 돼요. 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홍순 의원은 굉장히 뻔뻔스럽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뻔뻔과 당당의 차이는 종양 끝 차이 왔다 갔다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당당해질 수 없어요. 뻔뻔해야지. 약간은 뻔뻔해야지. 그 다음부터 당당해질 수 있어요. 한 끗 차이요. 물론 제 얘기예요. 쌈 상추 넣고 쌈 넣고 고기 넣고 아 그런 다음에 제가 먹어버렸네? My TV is inside 이런 거예요. 짜증 나가지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 되게 양심적으로 했거든요. 진짜 HS가 가르칠 때 한 번에 배우라고 안 그러면 배고픈 HS가 다 먹어버린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소중한 무형의 가치 중에 하나는 뭘까? 이건 추억이다. 오, 그 지도 교수하고 나 1년 넘게 맨날 왔다 갔다. 나 착한 학생, 열심히 하는 학생 추천. 죽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I know you 이랬어요. 하나의 꿈이 있으면요. 그 꿈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도 셀프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딱 가보니까 처음 간 거예요. 미국을 처음에 딱 갔는데 거기서 뭐냐면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전 돈 없이 갔거든요. 갔는데 모여서 방학 때 로드트립을 가는 거예요. 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이걸 만약에 한국에서 간다고 생각하면 돈이 얼마야? 여기서 가면 얼마나 효율적이야? 얼마나 좋은 기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간다는 명분을 혼자서 막 만든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모르겠다. 갔다 오고 나서 뭐 조금 굶던지 알바를 하든지 이러고는 일단 갔어요. 갔다 오고 난다 당연히 돈이 없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투박투박 길을 아르바이트 어서 구하지 막 길을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뭐 학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고개를 돌렸는데 그분이 비치시는데 나를 도와줄 분인 거예요. 뭐냐면 한인식당에 사장 그 아주머니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한인식당에 웨이트레스가 당장 그만둔 거예요. 근데 그날 뽑아야 돼요. 그래서 한인회를 간다고 가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한인회 저 어차피 한인회 들려고 했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한인회 한인회라고 그리고 저도 아르바이트 자리 필요하다고 저 되게 아르바이트 많이 해봤다고 그래서 거기 취직을 했어요. 제가 딱 하루아침에 그리고 금토 웨이트리스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는 전 한국말 잘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한국 식당이잖아요. 전 된 줄 알았어요. 한국 사람도 별로 안 오고 다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저는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영어가 지금도 안 돼 물론. 근데 그때는 정말 안 됐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날 딱 갔어요. 금요일 저녁 때 이렇게 딱 갔는데 저희 첫 손님이 있는 거예요. 첫날 첫 손님.
아마 여기 계신 몇 분은 제가 이게 강의를 처음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 얼굴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첫 경험, 첫 출발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기억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첫날 첫 손님을 노부부를 만난 거예요. 미국에 한 70대 정도 되는 노부부가 왔는데 이분이 딱 앉았는데 그 한국 식당에 처음 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 40주년 기념하려고 온 거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정말. 그렇게 했는데 메뉴를 선택해 달라요. 이게 웨이트리스한테는 제일 좋은 거예요. 왜? 제일 비싼 걸로. 팁으로 먹고 사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렇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고는 제일 비싼 불가할비를 딱 드렸어요. 그때 이분들이 이 문화를 몰라요. 뭐 쌈장부터 시작해서 어쩌고저쩌고 몰라요. 그런 다음에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가르쳤어요. 어떻게? 상추 넣고, 쌈 넣고, 고기 넣고. 그런 다음에 제가 먹어버렸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조금 멀쩡하고요. 아까 심지어 밥도 조금 먹었는데 제가 배고픈 걸 못 참았어요, 정말. 오죽하면 주변에서 밥 먹이고 일 시킨 사람들 많을 정도로. 근데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딱 먹고 난 눈을 딱 떴는데 이분들이 멍 때리고 저를 보는 거예요. 눈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면 너 못 배웠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못 배웠다는 거. 다시 시작하자 말을 하세요, 이러고는. 그리고 쌈을 이렇게 놔줬어요, 이렇게. 저도 놓고. 이러고 난 다음에 원, 투, 쓰리 이러면 스탑! 이러면 입에 넣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원, 영어 짧잖아. 아는 거. 원, 투, 쓰리. 이러고는 원, 넣고, 투. 고기 넣고, 쓰리, 쌈 얹어 넣고, 그 다음에 스탑! 이러면 다 먹는 거예요. 아, 나 또 먹었네. 제가 또 먹어버렸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갖고, 너무 음미하고, 고기를 다 먹고 눈을 딱 떠보니까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는 사장이랑 눈 마주쳤고, 아, 잘렸구나. 그리고 또 하나 봤는데 고기가 반도 안 남았어. 너무 제가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 사장님한테는 어차피, 잘렸으니까 할 수 없다 이러고는 생각하고 이분들한테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팁 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해서 내가 내 팁 다 먹었다. 그리고 my tip is inside 이런 거예요. 짧은 영어로.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 되게 양심적으로 했거든요, 진짜. 그리고는 그러고 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다 웃고 한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잘렸구나 이러고는. 그래도 다행히 좋으신 분들 만나가지고 결과가 뭐 나한테 뭐 미국 사람 수 잘 걸 수 있잖아요. 수도 안 걸고 이렇게 해서 좋았어요. 근데 딱 이분들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를 불러가지고 딱 손에다가 저 뭐 누가 뭐 준다고 하면 바로 받거든요. 딱 했는데 90몇 년대 손에 100불을 주어주시는 거야. 100불. 그래서 1불짜리 잘못 꺼내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100불 맞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놀라서 이 돈을 왜 저를 주시냐고 했어요. 하니까 답이 뭐냐 그러면 넌 우리한테 굉장히 잊지 못할 추억을 줬다 이러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본인 결혼기념일 40년 동안 계속 식당 가서 밥을 먹었잖아요. 근데 별로 기억나는 게 없대요. 어디 가서 뭘 먹었는지 기억나는 게 없대. 근데 이거는 기억할 수가 있겠대. 그러니까 너는 우리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기념을 몇 번 나갈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기억 40주년은 너 때문에 기억할 수밖에 없다고 이러면서 이 추억에 대한 가치라고 이러면서 100불을 주는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되게 또 감사했던 게 뭐냐 그러면 사장님한테 가가지고요. 이 친구 자르지 마라고. 나 이 친구 때문에 또 올 거라고. 그리고 당신은 럭키가이라며. 그때는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아저씨가 아줌마보다 조금 착해요. 그래서 아저씨가 오케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노부부가 또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 여기 또 올 거고 내 친구들한테 여기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러면서 거기 한국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메뉴 시켜가지고 근데 그 친구들한테 팁을 주겠대요. 그래서 무슨 팁이냐는 거 메뉴 시켜가지고 웨이트리스가 가르칠 때 한 번에 배우라고 안 그러면 배고픈 웨이트리스가 다 먹어버린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경험 속에서 배운 건 뭐냐면 살면서 뭐 취직 준비한다, 뭐 결혼이다, 여러 가지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근데 이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소중한 무형의 가치 중에 하나는 뭘까? 이건 추억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취미 생활이 추억 만들기가 된 거예요. 근데 추억이라고 하는 건 약간 엉뚱해야지 기억이 남아요. 우리 생일 선물 받은 거 기억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걸 하나 배웠어요. 배웠고, 그 다음에, 제가 본격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유학 시절의 핵심은 이미 먹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죠. 근데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당연히. 당연히 못했고 관심 없었어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갔기 때문에 별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한계를 딱 인정했어요. 내가 여기서 2년 있다고 해서 절대 완벽하게 못한다. 이걸 그리고 교수님께 딱 갔어요. 가가지고 교수님 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 2년 동안 있다고 해서 퍼펙트하게 레포트 쓸 수도 없고 수업 시간에 네이티브 주제 얘기할 수도 없다고.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이 불가능한 때문에 학점 달달한 얘기는 안 한다고. 불가능한데 이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 달라고. 이러고는 간 거예요. I'll be back 이러고 딱 간 거예요. 그 수업 시간 돌아갔죠? 근데 제가 한 게 있어요. 수업을 딱 마치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모든 사람들은 수업 마치고 나면 집에 가요. 저는 수업 마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집에 간 적이 없어요. 그 교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교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운 걸 메모해가지고 한 가지는 이해를 해요. 교수님 얘기 중에 그걸 칭찬을 바로 하는 거예요. 아 교수님 이 감명적이었다고 칭찬해주고 요 얘기 알아들었다고 이 얘기만큼 못 알아들었다고 그리고 잠깐만 도와달라고 나 조금만 이해하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매 수업 시간마다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하고 다 친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영어는 딸리지만 그래도 그 정도 대언했으니까 그거 하나 했고 수업 시간에 보면 케이스 스터디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공항에서 벌어진 일 시청에서 벌어진 이런 케이스 스터디들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다 찾아다녔어요. 다 미국을 잘 모르니까 다 찾아다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인터뷰 다 따고 얘기 듣고 이 일이 니네에서 일어났다면 니네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 다 따고 그 다음에 제 생각 집어넣고 모든 레포트마다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레포트 아웃라인 정할 때도 교수님께 먼저 보내줬어요. 했더니 야 이거 레포트 내라고 했지 왜 아웃라인을 나한테 보내 이래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다고 응? 그랬더니 뭐냐고 하길래 교수님 수업은요 교수님이 이 강의 시간에 이 가치를, 이 내용, 고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걸 이해 못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산으로 가버리면 너무 멀리 가면 못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교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 맞추고 싶다고. 그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다고. 그래서 레포트 할 때마다 아웃라인하고 다 보내드렸어요, 제가. 매번. 그럼 저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근데 사람 만나는 재미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동네에서 제가 미국에 있는 그 조그만 동네지만 거기 변호사부터 시청 공무원, 월마트 직원, 매니저 저 그 사람들한테 하고 난 다음에 다 감사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다 친하게 지내가지고 미국 생활을 되게 의외로 편하게 했어요. 그리고 교수님들하고 그 과정을 다 하고 나니까 어떤 때는 레포트를 조금 게을르게 보내도 얘는 원래 그렇게 하는 애, 신뢰가 쌓아진 거예요. 그렇게 했고 아 저는 그렇게 해서 오만방자가 된 거예요. 학점을 잘 받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뭘 시도를 했냐면 거기에 인턴십이 있어요. 인턴십을 딱 보니까 전 촌동네에 있었는데 오! 워싱턴 DC 주하고 학교에서 돈을 댄다는 거예요. 아싸 나도 한번 해볼래. 그리고 자격을 딱 보니까 어드바이저 우리 하면 이제 지도교수 지도교수가 추천서 하나 써주면 된대요. 오! 그 지도교수하고 나 1년 넘게 맨날 왔다 갔다 나 착한 학생 열심히 하는 학생 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싸 나 간다. 집에 다 얘기했어요. 나 간다고 아 얘기를 했는데 갔어요. 그래서 나 이러는데 인턴십 한번 해보고 싶다. 딱 하니까 교수님 뭐라고 했냐면 시구시면서 그 교수님이 별명을 제가 붙였는데 KFC 똑같이 생겼어요. KFC쌤이에요. 그리고 제가 심지어 KFC 치킨을 잘 먹나 싶어서 그것도 사가지고 갖다 드렸는데 햄버거를 더 좋아하셨어요. 여하튼 그 할아버지가 제가 와서 해달라고 딱 하니까 저보고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답은 노예요. 왜 노냐고 딱 하니까 추천 써달라고 하니까 왜 노냐고 하니까 나는 너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1년 내내? 1년 넘게? 나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 만나고 얘기하고 그동안 제가 얘기만 했을 것 같아요? 한국 음식, 뭐 기념품 뭐 온갖 거 다 갖다 주고 이게 한국의 불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한국의 부채야 다 설명드리고 그렇게 만났는데 저를 모른대요. 배신감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집안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KFC쌤 이런 욕을 막 하다가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KFC 끊어버릴까 어쩌고저쩌고 막 하다가 딱 드는 생각이 아니야. 해결 방법은 간단하잖아? 방법을 알았어. 그리고 당당히 찾아갔어요. 그 KFC쌤을 만나러 딱 가고 난 다음에 왔어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교수님 저한테 기회를 주시죠. 아니 무슨 기회? 교수님 저를 알아갈 기회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저를 모르기 때문에 못 써준다고 하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제가 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알아갈 기회를 가지세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날마다 찾아왔어요. 이분 비는 시간에. 아무 때나 가면 스토커 돼요? 그래서 비는 시간? 나와요? 그 비는 시간에 항상 이분 잘 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간식을 만들든 사든 이렇게 조그만 노력을 해가지고 항상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저를 제일 많이 아는 10인 중에 들어갈 거예요. 첫사랑 얘기까지 다 해주고 진짜. 온갖 얘기를 다 해줬어요. 자, 그래서 2주를 그렇게 했어요. 날마다. 딱 하니까 2주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손을 딱 잡고 저한테 뭐 하나 주셨어요. 추천서. 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I know you 이랬어요. 그리고 이러고 딱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인턴십에 도전하는 그 학생들이 있대요.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한대요. 나 너 잘 모른다고 한대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두 가지 선택을 하는데 한 친구는 저 열심히 할 테니까 기회를 달라고 때려쓰는 친구가 있고요. 또 한 친구는 그냥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근데 너처럼 이걸 써달라고 떼쓰지 않고 저에 대해서 좀 알아와 주세요. 제가 떠줄게요. 재밌게 얘기할게요, 대신에. 그리고 대신에 저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 가져가세요. 그 부탁을 드린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은 학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요. 생각을 좀 많이 해보세요. 제가 아까 사람, 경험, 생각 얘기를 했죠. 첫 번째가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생각은 경험, 사람 속에 항상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합집밥같이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세요. 나한테 어려움이 있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끊임없이 생각하세요. 이렇게도 생각하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생각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요. 이게 방법이 생긴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 그냥 해주세요. 저 열심히 한 사람인지 알잖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딱 그분이 얘기한 거기에 대한 답만 딱 준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제가 뭘 했냐면 와서 재단을 만들기 전에 딱 보니까 재단을 만들면 오래 할 건데 그래서 큰 프로젝트도 할 건데 꿈은 원대하게 항상 아 시작 단계인데 근데 아 그러면 조직 경험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큰 조직이 뭘까? 이렇게 딱 했는데 저 멀리 청와대가 보이는 거예요. 나 저기 갈래. 나 저기 가서 한번 경험해 볼래. 그러면 저기 있는 사람들도 이 조직에 대한 경험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있는 거고 한번 해볼래. 공짜로 얻진 않았어요. 준비 또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하튼 그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물론 운도 따랐고 이러면서 이제 청와대 경험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나와서 이제 회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회사를 기본적으로 있는 회사를 조그맣게 인수해서 이제 그 노력도 해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재미있는 재단을 작년에 드디어 만들었고 만들어놓고 이제 올해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나의 꿈이 있으면요. 그 꿈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저처럼 그렇게 20년 동안 생각하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1년이라도 1년 계획이라도 3년 계획이라도 한번 계획을 잡아놓고 그 세월 동안 끊임없이 한번 생각과 고민을 해보세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뭔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딱 지나간 하지 마시고요. 경험 속에서 실패한 경험이 나쁜 경험이든 우리 나쁜 경험하면 그 순간 덮잖아요. 그 순간 덮으세요. 너무 아프면. 근데 나쁜 경험이든 나쁜 사람이든 이 속에서도요.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것들은 뭔가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남기세요. 그거는 준비하는 것도 셀프고요. 그런 거 내 입장에 맞게끔 남기는 것도 셀프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에서 그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내가 우물 안 팠는데 누가 우물 팔 줄 알고 누가 너 우물 팔 거지? 이러면서 도와준다고 삽 들고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는 재미에 대한 준비부터 해야 돼요. 자, 인생은요. 예습보다 복습이에요. 1년 동안 저한테 제일 맛있는 거 사준 사람으로 1등으로 뽑혔어요. 칭찬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근데 가식적인 칭찬? 저기 계신 저분한테 원빈 닮았다고 얘기하면 안 믿어요. 기분 나빠할 거야. 도전보다는 시도하면 안 돼?
시도 어때? 그 정도 시도는 하셔야죠. 나를 위해서. 재미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재미있게 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 얘기가 의외로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그렇게 재미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오죽하면 연구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는 재미에 대한 준비부터 해야 돼요. 이런 얘기 처음 들으셨죠? 재미있으면 되지 무슨 준비를 해야 돼? 이러잖아. 재미를 길게 느껴가려면 준비를 해야 돼. 짧게 한순간 느끼려면 준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길게 오랫동안 느끼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세 가지 준비를 해드릴게요. 이런 것도 정리했어. 난 정말 재미. 근데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재미가 뭐냐면 내가 먼저 재밌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는 내 옆에 있는 친구도 깔깔도 같이 웃어야 재밌어야 돼. 그래 같이 재밌잖아. 이게 뭐냐면 나와 주변의 사람들하고 더불어야지. 더불어 같이 되는 건데 자 이러면 뭐냐면 자기의 자존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기 투자. 근데 그런 거 아세요? 나의 무엇을 사랑하지? 나의 무엇에 투자를 하지? 자 비즈니스를 하는데 투자를 한다고 해도 다 조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한테 얼만큼 잘 알고 계세요? 지금 이제 20대니까요. 30대는 20대보다 자기 자신이 더 많은 걸 알아야 돼요. 가능성까지도. 그러면 그 준비를 해야 돼. 어떻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뭐냐면 나를 알아가기예요. 알아가는 준비를 해보세요. 이거 제가 한 방법이에요. 주관적인 방법이요. 이거 법에도 없고요. 시험에도 안 나와요. 주관적인 건데 저는 뭘 했냐면 내가 궁금해서 일주일을 돌아봤어요.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주 일주일마다 커피숍에 혼자 가요. 돈 없으면 커피숍 안 가도 돼요. 동네 벤치도 많아요. 제 말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토요일, 일요일. 한 시간, 두 시간.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뭘 하냐면 일주일 동안 돌아봐요. 누굴 만났나, 무슨 일이 했나, 무슨 얘기 들었나, 난 무슨 얘기를 했나. 그걸 한번 해보세요. 자, 인생은요. 예습보다 복습이에요. 복습을 잘해야지 예습이 가능해요.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처음에 어색할 수 있어요. 딴 생각할 수 있어요. 남자친구 생각할 수도 있고 드라마 원빈 생각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해보세요. 대신에 꾸준히 해보세요. 나한테 시간 갖는 거. 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내 모습 중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내가 보여요. 그 다음 또 하나 뭐냐면 무조건 내 모습이 보여요. 세 번째 뭐냐 그러면 준비해서 다시 새로 태어날 내 모습이 그려져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 뭐냐면 모두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사람이 재산이다 그런 얘기하죠. 중요한 건 내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지 그건 사람이야. 하지만 내 사람 이 사람이 그건 관계예요. 이 사람이 나를 얼만큼 아껴주고 인정해주고 그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보면 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주변의 사람들을 만든 방법은 뭐냐 그러면 이쪽 보고 잠깐 얘기할게요. 뭐냐면 저 친구가 특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연말 정산을 하는 거예요. 연말 정산. 돈 아니에요. 제가 한 방법은 사람에 대한 연말 정산이에요. 1년 동안 내가 만난 사람들을 다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나한테 고맙게 한 사람, 그 다음에 아프게 한 사람, 온갖 사람들 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제가 어떤 걸 했냐면 그러고 난 다음에 기업에 있는 대표, 그 선배 예전에는 대표가 아니었고 지금은 이제 대표인데 그 선배를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연말 정산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선배 연말 정산하다 보니까 선배가 다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러는 거야. 선배 우리 1년 동안 1등 하셨어요. 그러는 거야. 왜? 뭐야? 이러는 거야. 1년 동안 저한테 제일 맛있는 거 사준 사람으로 1등으로 뽑혔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품이에요. 이렇게 드리고 내년에도 1등 하세요. 이거 한 번만으로도 그 사람은 그 선배하고 저의 관계는 끊임없이 유지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세요. 표현하시는데 욕하는 거 표현 많이 하는 것보다 뭐? 칭찬, 감사한 마음. 그걸 적극적으로. 그리고 사람을 많이 만나려고 그러면 이런 데처럼 모임에 나오세요. 모임에 나오거나 그리고 안 되면 전 필요하면 제가 만들기도 했어요. 20대부터. 만들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속에서 사람들 얘기 듣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데 내진 동아리나 어디 모임 가잖아요. 직장 생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환영해 주잖아요. 그런 데 가서 모임이 있잖아요. 자 모임 할 때도요 원칙이 있어요. 우리 뭐냐 하면 자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예요. 뭐 해야 되냐 그러면 가가지고요.
절대 사람은 어디 사는지 직책이 뭔지 명함 보지 마세요. 그다음에 어느 동네 사는지 그건 물어보고 땡치세요. 자, 명함? 이 직책? 변해요. 근데 뭐가 안 변하냐면 의외로 사람이 사람 심성과 스타일이 잘 안 변해요. 그래서 나쁜 놈은 나쁜 놈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오랫동안. 착한 사람은 착하게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는데 사람을 볼 줄 알려고 그러면 오랫동안 아까 내가 나를 알아보자 그랬죠. 딴 사람에 대해서도 관찰하세요. 장점 찾기 놀이를 하세요. 한 가지 작은 거라도. 귀걸이 하나 예쁜 거 하더라도 오 센스 있다고 칭찬해 주세요.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예요. 사람들을 하고 하는 건 뭐냐면 칭찬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근데 가식적인 칭찬? 저기 계신 저분한테 원빈 닮았다고 얘기하면 안 믿어요. 기분 나빠할 거야. 이건 너무 가식적이야. 그 저기 딴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 보지 마세요. 그런 건데 그런 것처럼 진심 닮은 팩트, 현실감 있는 이런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것도 연습하다 보면 주변에 의외로 나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 돼요. 지금 1년만 하셔도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아껴주는 인정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노력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정치인들 아시죠? 제가 이제 한번 어떤 일을 했었냐면 어떤 식으로 아까 정치인들 얘기하고 잠깐 했잖아요. 했는데 제가 약간 어릴 때부터 엉뚱한 게 있어서 정치인들 이제 뭐 그때는 국회의원들은 잘 아니었고 국회의원들도 있었고 이런 건데 무슨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 출범식 행사하는 걸 저보고 맡아서 해달래요. 근데 약간 엉뚱하게 해달래요. 기존에 하는 형식대로 하지 말래요. 그래서 기존에 하는 형식이 뭐냐면 서울에 보면 세종문화회관이나 뭐 국회나 뭐 육삼필 이런 데 하는데요. 이런 근데 저보고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해달래요. 아, 저 완전히 다르게 해줬어요. 어떻게? 한강 유람선에다 했어요. 우린 한 배 탔다. 니들 제발 똘똘 뭉쳐서 뭐 하나도 만들어보라고. 한 배 탔으니까 그 느낌 가지고 가라고. 척만 하지 말고. 첫 번째는 그 의미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제가 정치인들 행사를 많이 보니까요. 행사를 좀 맡아서 해봤는데 행사를 많이 보니까 행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 지역 주민들만 다 앉아있고요. 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은 연설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순서 바꿔달라고. 바쁘다고. 나 비싼 사람이라고. 내 집 바쁘시겠죠. 바쁘신 분들이야 그분. 그리고 가는 건데 약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한 이 행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끝내는 행사를 한번 기획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강 유람선에 뛰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뭐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나 바쁘니까 연설 1번으로 해달라고 2번으로 해달라고 한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마워 나 바빠서 갈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5, 4, 3 딱 한 건데 뭐냐면 온 거예요. 왜? 한강이래, 한강. 제가 배를 띄웠어요. 선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조금 어떻게 된 거지? 나도 몰랐어.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됐는데 2시간이었거든요. 천천히 길게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모였으니까 얘기도 하고 정말 한 배 탔는지 그 얘기도 좀 나누고 정말 한 배 타서 오래 갈 건지 그 얘기도 좀 나누고 하라고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마음을 놓으라고 하니까 거기서 또 사람들이 또 친해진 거예요. 의외로 포기하고 나면 가벼워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 행사 끝나고 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일일이 죄송하다고 난 행사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이런 실수를 또 하게 되더라고 이랬는데 잘했다고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지금까지 또 만나는 거예요. 약간 독특한 인연 한 가지만으로도 그렇게 됐고요. 자 마지막 얘기예요. 제가 40대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도전이란 말이 잘 안 나와요. 의외로 리스크가 너무 크고 어렵고 무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말은 도전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도전보다는 시도하면 안 돼? 시도 어때? 그리고 실험 어때? 이런 거야. 가볍게 작게. 이게 뭐냐 그러면 조금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크게 너무 내 생활에 내 취직에 뭐 내 학점에 내 아르바이트에 굉장히 어려운 거 많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놓치지 않아야 될 이 소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상의 가치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도를 한번 해보자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어떤 걸 했냐면 작년에 어느 날 전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엄마가 경주에 계시고 근데 저희 아빠가 치매에 걸리신 지 좀 되셨어요. 근데 엄마가 우울증에 오신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우울증에 걸렸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알았다고 이렇게 회의 때문에 그렇다고 끊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집에 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같이 살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아, 제가 그 6시 내 고향 그걸 봤는데요. 방송을 봤는데 보니까 소가 나왔는데요. 소가 자주 출연해요. 근데 여물을 먹고 있는데 대세김치를 너무너무 맛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든 생각이, 오, 되게 맛있겠다. 사람은 뭘로 저렇게 대세김치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 아, 좋은 추억이다. 혼자 있을 때 생각나는. 그래서 엄마한테 굉장히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아, 이분한테, 이 여자한테 뭘 해줄까? 우리 김 여사한테. 이렇게 된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정말 깜짝, 추억은 약간 엉뚱하고 황당해야지. 아니 먹을 거 아니에요. 명품 가방 사준다고 해서 다른 면을 해줬기 때문에 별로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딱 제가 뭐 했냐면, 아, 사랑하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내가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 프로포즈 해주자. 그래서 제가 딸이 엄마에게 하는 특별한 프로포즈를 기획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친구가 하는 저녁 때 시간 장사 안 되는 뭐 이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서 카페가 있어요. 모임 하나 해주긴다고 하고 제가 이제 재능 기부에서 빌렸어요. 빌리고 이제 영상하는 선배가 있어가지고 찍어줬어요. 정말 남자 여자한테 하는 거. 강남 대로변에서 제가 스케치북 넘기면서 저희 엄마 이름이 김화자, 꽃화자 아들자자래, 꽃 중심이래요. 근데 김화자라고 하는 게 화자씨 이러고, 당신이 제 엄마여서 참 다행이고 고맙고, 그래서 조금 더 욕심내자면 다음 생에도 제 엄마가 돼주세요. 스케치북 넘기고, 그걸 그 당시에 제가 싸이의 강남 스타일 막 뜰 때였어요. 그 음악 넣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무릎 꿇고 이런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도 한 번씩 그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 이제 저희 엄마한테, 당신 인생 너무너무 잘 살았다고. 당신 정말 멋진 여자야.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감사표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또 하나 멘토 임명장을 드렸어요. 당신은 재주가 있는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이야. 남 얘기 잘 들어주고 의외로 조언을 잘해줘. 그러니까 이 당신 재능을 내가 써먹게 해드릴게. 심심하진 않을 거야. 이걸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한테도 그렇고 저희 엄마한테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추억으로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엄마한테 전화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한번 첫 번째 그런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느낀 사람이 누군지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편지 하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말? 댓글 정리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 맡기니까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강의 말씀드리는 건데 도전보다는 작은 시도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이 시도들이 모아지잖아요. 어느 날, 언젠가는 어느 날은 커다란 도전을 나도 모르게 엄두도 안 내도 하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내 꿈과 내 꿈을 제대로 잘 꾸기 위해서 그 속에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주변의 사람들과 그리고 그런 부분들 잘하려고 그러면 항상 나한테 필요한 내지는 감사하는 마음 어떻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부분들 내 경험들 어떻게 그 속에서 뭘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매번 생일 될 때마다 다시 태어난 내가 되세요. 버릴 나와 다시 태어난 나 항상 자기를 보세요.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내가 있고 갖고 싶은 새로 태어나고 싶은 내가 항상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런 다음에 그 생각을 계속하면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 정도 시도는 하셔야죠. 나를 위해서. 재미있을 거예요. 오늘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지가 있는데요. 네. 제가 그걸 입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4,800km를 10일 만에 자전거로 가는 대회고요. 하루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다음 날 또 가고 그거를 10일 동안 해야지 완주하시고. 첫날 제가 사막을 4개를 건넜어요. 잠이 너무 오면 알람 시계를 지고요. 길거리에서 잠을 잡니다. 황각 돌도 공룡 같고 나무도 공룡 같고 이런 거 그것이 힘들다고 피하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입학하자마자 밤 12시까지 공부를 했고요. 47등이 49등이 되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를 못 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몸은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해졌는데 실제로 마음은 지금 내가 환자의 마음이 있구나. 기부금을 보내주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 아이들과 그렇게 힘들어하신 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겠냐, 지금 그만둔다면. 1년이 지나면 연말정산, 사람들 연말정산을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나한테 잘 못했던 사람한테는 그 사람을 끊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 건지. 네. 사람을 차별했어요. 너무 심하게 잘못했을 때는 그 해에 안 만났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입장 바꿔놔서 계속 생각해봤지, 여지가 있는 분은 찾아가서 솔직히 그때는 이런 부분 때문에 서운했다고, 나도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연말 정산 말고도 혹시 또 이렇게 긴 시간 인맥을 유지하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지. 그때그때 고마움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알리는 방법이고, 그리고 서로 관계에서 관계가 맺어지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꿈을 이루러 가는 과정에서요,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나요? 아니면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포기하지 않게 장치를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나 이거 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 소년 되기 싫어서 저도 이제 그럴 땐 아, 한다고 했으니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다스리기도 하고. 재밌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기억한다 그랬어요. 예, 저 처음 해가지고요. 하나, 둘, 셋. 되게 마음에 든다. 제가 너무 좋지. 두 번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게 처음 하는 거라서요. 진짜 더 안 보고. 말씀이랑 잘하시네. 정말요? 둘, 셋. 하나, 둘, 셋. This is a happy end. Cause you don't understand. 방청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유황온천으로 즐기는 도심 속 워터파크 온천 엘리바덴에서 워터파크 초대권을 드립니다.